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자,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사 첫 번째 기사 네.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아, 저도 코로나19 때 진짜 집에서 웹툰 많이 보고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번 달 들어서 그렇게 고공행진을 펼쳐가던 게임주들이 좀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게임주가 석 달 동안만 무려 43%가 넘게 올랐는데 7월 초 고점을 찍고 좀 주춤한 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게임주 안에서도 워낙 좀 편차가 커서요. 이 손바뀜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는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게 펄어비스, 적극 매수 권고해본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걸까요? 게임주 더 갈까요? 어떠세요? 뭐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언택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오죠. 네. 그 말은 최근에 미국 쪽에서 기술주였던 변화가 좀 있고 네. 특히나 더 넷플릭스가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구독자 수가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느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독자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성장 기반 확보했다는 걸로 또 해석이 또 되는 일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그런 부분을 그대로 한국 시장에 딱 가져왔을 때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관련주, 게임주 이런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장성이 이제 없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옥석 가리기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인데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쭉쭉쭉쭉쭉 올랐던 거는 매도, 하지만은 실적이 기반되어 있는 거는 빠질 때 잘 보고 계시다가 네. 어느 정도 포인트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고 그때 외국인 기관들 수급 쫙 들어올 때 우리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해서 끌고 가면은 또 먹는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이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NC소프트 네. 좀 주춤하더라고요. 최근. 네, NC소프트 실적이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네. 더블게임즈 그 DDI 상장, 나스닥 네. 상장 조금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대단히 좋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로 다시 또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블게임즈 이런 것도 좋고 뭐 펄어비스 네.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더블게임즈, 펄어비스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두산중공업이 좀 해뜰 날이 올까요? 해상풍력의 2025년에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이제 그린뉴딜 분야의 한 축으로 꼽히고 있는데 정부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두산중공업이 오늘도 그렇고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상풍력 대표 기업, 뭐 유일무이 기업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산중공업 오늘 너무 잘 가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진입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두산중공업은 현재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좀 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건설주들 많이 말씀드렸죠. 이 건설주가 내적 외적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를 입는 풍력 에너지 쪽으로 진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기대감이 되고 오늘 주가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럼 한번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확인하고 사자.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확인하고 사자. 아직은 아니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탈까라는 고민이 참 많지만 일단은 실적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아, 따상이 또 나올까요? 공모시장이 정말 그야말로 그 열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얼마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소마젠 그리고 에이프로 등 이 새내기주들이 상장이 되고 나서 지속적인 승승장구를 이어가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공모주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TSI 등 대박 청약 경쟁률 나오고 있고 뭐 좀 비싸도 고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관사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신규 증권계좌 개설도 활발하다고 하는데 뭐
공모시장 잘 나가면서 이에 따라 수혜보는 기업들이 참 많겠어요. 어떠세요? 뭐 최근에 우리 동네 약사님이 공모자 하셔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셨다고 하는데 예. 엄청나게 번 게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고 실제 투자한 금액은 아주 크지만은 실제로 성과가 난 금액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건 뭐 ABCDEFG 증권사 나누어서 돈 넣어서 공모주 받으면 돈 번다라는 전략은 현재 시장에서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공모 시장에서 반드시 신규 상장주가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뭐 SK 바이오 파미아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대단히 좋은 회사로 계속해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셔도 돈을 벌었지만은 네. 다 그런 건 아니다.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 하나 좀 주의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워서 신규 상장 후에 변동성이 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경향도 있는데요. 수익이 나면 오케이. 떨어지면 대단히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후에는 좀 시간을 두고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된 상태에서 네. 신규 상장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 역시나 좀 실적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 그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 주신 것 같고요. 뭐 하반기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기사 챙겨봤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우회로로서 이 신용대출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이 정말 빛이 나고 있는데요. 6월달 신용대출 잔액이 14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년 새 13%가 넘게 올라가면서 카카오뱅크 이제 시중 대형 은행과 어깨를 이제 나란히 할 정도가 됐다라는 이 평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고 또 이자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우회 수요를 흡수를 해서 예대율도 끌어올리고 있다. 뭐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어떠세요? 카카오 자체를 보고 좀 들어가도 될까요? 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중은행이 성장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 신용대출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와 그리고 대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어떤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은행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다만 그중에서 조금 카카오뱅크가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이 당연히 유효하고 앞으로의 이런 회사들의 어떤 그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증권회사에서 고객분들이 예전에는 PB나 증권회사 직원한테 돈을 맡겨서 주식을 했지만 지금 직접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시중은행의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이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가 이 국내 시장에서 대단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M, 카카오뱅크 이런 쪽의 어떤 기업의 성장, 이 또 상장됨으로 인해서 대단히 좋긴 한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 비해서 아쉬운 것은 네. 해외 진출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또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니까 카카오 지금 빠지죠. 지금 30만 3천 원 밑으로 빠지면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요. 재매수 포인트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워낙 이제 금융시장에 발빠르게 좀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카카오 네이버 했을 때는 네. 부장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포털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두 종목 다 네. 좀 컨셉이 조금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네. 두 종목 다 어떨 때는 카카오가 올라가고 어떨 때는 네이버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동일하게 관심권으로 두시고 네.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네.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면은 큰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네. 기업의 대한민국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나란히 4% 넘게 빠지고 있는데 뭐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 것 오늘은 같습니다. 아닙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네, 나올 때, 수급 들어올 때, 그럴 때 하셔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오늘 역시나 1등 삼성전자 담아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넷마블, LG전자, 삼성전기까지 올라와 있고요. 자, 코스닥
SK 머티리얼즈 올라와 있네요. 시젠 서지 시스템, NHN 한국사이버결제, LNF 늘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네. 거의 네. 자리하고 있어요. 사실 네.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그죠? 네. 뭐 외국인 순매수 종목이 늘 그렇지만은 사실 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 트렌드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업종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아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2분기 실적이 좀 그러저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뭐 신차 효과 이런 부분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부분을 집중하고 미래차, 있는 거죠. 예. 미래차, 네. 친환경차 내일 또 만나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현대차와 SK 쪽에서 예. SK 쪽인가요? 예, 만나신다고 하는데 그런 기대감이 관심이 쭉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서 계속해서 우리 부자들은 경제심을 잇는다라는 권에서 현대차, 기아차 계속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아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급기야는 매수해야 네.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목하셨던 말씀드리고 삼성전기, 제가 LG 이노텍과 삼성전기는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은 3분기, 4분기 좋다고 했는데 LG 이노텍은 쭉 올라가고 삼성전기는 못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자동차주들이 핫해서요. 내일 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또 2차 뭐 회담을 갖는다고 하고 만남을 갖는다고 하고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열어보겠습니다. 기관 카카오가 올라가 있네요. KB금융, LG화학,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여기는 뭐 이 금융 뭐 이쪽이 올라와 있고 코스닥에서는 CS 베어링, 셀티륜 헬스케어, SFA 반도체, 액트로 서진 시스템 역시나 소부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기관 순매수 쪽에서 KB금융 은행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은행주의 실적이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모멘텀이 아주 짧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는 지켜보자. LG화학도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이 코스닥 쪽의 순매수 CS 베어링, CS 윈드 풍력 발전입니다. 주목하셔야 예. 됩니다. 셀트론 에스케어, 셀트리온, 셀트론 제야 간다 또 간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정시마다 모아가는 게 절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서진 시스템 당연히 5G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SFA 반도체. 네,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그러면은 뭐 하나만 꼽아 볼게요. 이 안에서 서진 시스템이 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네, 오늘도 긍정적으로 챙겨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봤고요. 자, 지금까지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